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면 또 서운하니까 저희 한번 만나서 같이 준비한 게 있죠. 저희 한번 네, 한 곡 같이 네.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아마추어인 제가 아니요, 그 한 피아노를 만진다는 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유, 제가 처음 연락 받았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걸 제가 어떻게 그것보다 죄송했어요.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셔야 되는 시간을 많이 아유, 뺏기실까봐. 근데 네, 너무 영광스러워.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포핸즈 네. 공명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공명은 라흐마니노프 이탈리안 폴카입니다. 사실 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아,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쉽고 빠르게 좀 터득할 수 있는 곡으로 좀 추천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어떤 곡인지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다 모든 분들이 피아노 음악 자체를 클래식 음악을 많이 못 들으신 분들이 들어도 바로 따라 심지어 부르실 수도 있고 바로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그런 2분, 3분이 될까요? 짧은 곡인데 한 피아노에서 이제 저희가 포핸즈로 두 명이 같이 앉아서 제가 위쪽 파트를 담당, 멜로디를 담당하고 여기 아나운서 분이 베이스 이제 서포트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저 또한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좋은 연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연주 끝나고 나서도 선우 예건님의 무대가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